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여러분은 혹시 차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과 마시느냐, 또 어떤 분위기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차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 차의 종류를 하나씩 맛보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차의 세계. 그 출구 없는 매력을 티 소믈리에들과 함께 차차 알아보시죠. 차분하게 진행 중인 강의.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홍차인데요. 전통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티 소믈리에로서 능숙히 설명을 이어나가는 은주 씨. 그리고 그녀의 학생들도 티 소믈리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티 소믈리에는 이 숟가락 하나를 들고 산지의 티들을 맛보고 소비자에게 티를 제공하며 아울러 티 산업계 전반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를 바로 티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차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한때를 선사하는 차 전문가 티 소믈리에. 수많은 차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필수인 만큼 교육기관에 전문적인 강의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티들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조 방법, 산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일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차를 하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차와 식사를 같이 하는 티 페어링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싶어요. 아늑함이 느껴지는 대구의 한 카페. 커피 대신 다양한 차를 제공하는 이곳은 대구에 그리 흔치 않은 티하우스이자 두 티 소믈리에의 아지트입니다. 저는 차를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직장 동료였는데 같이 이제 뭐 취미 생활을 공유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차 마시는 거, 그리고 찻집 방문, 여행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가 이제 둘이서 뜻이 맞아가지고 그럼 우리 차 한번 해볼래? 공부 같이 하다가 찻집을 이렇게 오픈한 거죠. 우리나라에선 인삼차나 생강차 같은 대용차도 묶어서 차라고 부르는데요. 세계적으로 티, 즉 차는 주로 차나무 잎으로 만든 잎차를 뜻한다는 사실. 이곳에서도 십수종의 잎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은주 씨와 미경 씨가 직접 고른 고품질의 차들이죠. 차는 차나무 잎을 따서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6대 다류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나누면은 백차, 황차, 녹차, 청차, 홍차, 흑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산화를 하지 않았으면은 녹차고요. 완전 산화한 차는 홍차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청차가 있고요. 그리고 후 발효차인 흑차로 나누어집니다. 같은 차나무의 잎으로 만들더라도 맛과 향, 빛깔은 천차만별인 것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요즘은 티백으로도 다양한 차가 나와 간편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차들을 많이 마셔봤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인도 홍차인 다즐링입니다. 이 차는 톡 쏘는 맛과 바삭거리는 촉감, 그리고 달콤한 과일 향이 조화를 이루는 차라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에게는 가향차를 추천드려요. 허브나 꽃, 과일 등 다양한 부재료를 가미하여 차의 향미를 높여서 마시기가 좋습니다. 두 사람이 차 못지않게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티푸드입니다. 맛있는 차와 그에 어울리는 티푸드. 거기에 오늘의 분위기까지 어우러지면 금상첨화겠죠?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녹차를 추천하고요. 이 녹차에는 싱그러운 풀향과 고소한 단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에 어울리는 티푸드는요, 양갱과 금귤전과 그리고 유자 곶감마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티 소믈리에가 다주가 되어 진행하는 다회가 있는 날.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봄이 주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다회. 서울에는 다회가 참 많아요. 다회가 참 많은데 대구에는 다회가 잘 없는데 여기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떤 차에 어떤 음식이 먹을 때 이제 극대화 되는지 맛이랑 향 이런 게 이제 제일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다회는 입춘이란 단어를 주제로 다가오는 봄에 어울리는 차와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드실 차는 하동 녹차 새작인데요. 새작이 가지고 있는 단맛, 감칠맛, 뜰분맛, 쓴맛을 한번 요 화과자랑 곁들여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우려낸 녹차를 다 함께 음미하는 손님들. 그리고는 달달한 화과자도 한 입 베어 물어봅니다. 눈으로도 만족하고 또 향으로도 만족하고. 녹차를 여러 가지 온도에 나눠서 각자 마셔봤는데 뜨거운 온도에서 올렸을 때는 이제 화과자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차례로 선보이는 세 가지의 차 그리고 차에 곁들인 세 가지의 티푸드. 그 중에서도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뉴는 보이차와 함께 나온 춘병입니다. 이 잘 숙성된 보이차의 부드러운 맛이 밀가루 소화도 돕고요. 그리고 파채의 어떤 강한 맛도 잡아주고 해서 아마 잘 어울릴 겁니다. 적재적소의 설명 덕분에 한층 깊어지는 맛의 이해도. 손님들은 차츰 차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정말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고요. 몸도 마음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티페어링 중에서 춘병하고 보이차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춘병이 주는 시각적인 봄의 분위기와 그리고 보이생차가 주는 약간 묵직한 면? 서로 상반되는 그 두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차는 늘 혼자 마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제 다식도 즐기고 같이 이제 정보도 교환해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긴 일상 다반사. 차는 사람 간의 대화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차는 본연의 맛도 좋지만 차자리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차를 우리기 위해서 기물을 꺼내고 기물을 닦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차를 우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지게 되는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평화로움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차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색으로, 향으로, 맛으로 잘 마른 찻잎이 만들어내는 향기로운 한때. 내일은 늘 먹던 커피 대신 가볍게 녹차 한 잔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엄청난 규모. 우와! 식물 쇼핑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요? 세상에 식물이야 식물이 이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식물 백화점 아울렛에 왔다는 거거든요. 와! 평일 아침 시간인데요. 식물 쇼핑으로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식물 쇼핑 자주 나오시는 편이신가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매주 1회 정도로 나와요. 자주 나오시는 거네 그러면? 예. 예, 어떤 매력이 있기에요? 이걸 갖다 집에서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구매를 해보면 한 네. 일주일 이상은 행복해져요. 완전 홀릭이네, 홀릭.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아, 그런 매력이 있네요. 예. 이게 꽃이 피거나 잎이 자라는 거 그거 갖다가 계속 쳐다보면서 장시간을 갖다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매력적이에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식물의 매력, 식물 쇼핑에 나서 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셨나 봐요. 네, 예, 예. 네. 관계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나저나 여기 딱 도착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네. 아유, 그냥 큰 숲에 네네. 제가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꽃시장, 용의 꽃시장
이 나무로 제일 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규모도 남다르지만 여기 식물 종류가 한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봄철이니까 이제 종류대로 놓으면 아마 천 가지는 넘을 거예요. 1, 2천 가지. 가지가 많아요. 단지별로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초보자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 있잖아요. 네네. 생명력 강하고 네. 예, 또 부담 없고 이런 것도 추천 좀 해주십시오. 잎이 큰 식물들은 초보자들이 관리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물 관리도 조금 편안하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주면 되고요. 예. 햇빛 채광도 많이 안 받고 공기 정화 식물 쪽이니까 저렇게 엄지 식물 딱 좋다, 딱 좋다. 저한테 필요한 식물이 네. 바로 엄지 식물이네요. 네. 아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 잡아주는 공기정화 식물이 최고! 아, 이건 나 내 스타일인데 이게 공기정화 식물일지라도 이 정도 사이즈는 개업 선물 같거든요. 아 근데 이 공기정화 식물 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를 땐 검색 찬스죠. 아, 여기 있네. 나오네. 공기정화 식물. 아 문의점나. 아 저기 있네. 공기정화 식물만 따로 모아놓은 코너. 취향 따라 골라봅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운이 좋나 공기 정화 식물 찾았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어? 가격이 조금 부담되네요. 다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보 식집사의 험난한 여정이죠. 아 이거 괜찮네. 딱 아담한 사이즈로 이게 딱 이쁘네. 저기 누구세요? 식물 쇼핑은 나에게 맡겨라. 공기정화 식물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원리로 공기정화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식물은 네. 이렇게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면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잎의 기공이나 왁스 등에 의해서 흡수 제거되기도 하고요. 토양 미생물이 증가하면서 제거되기도 합니다. 식물 정보도 얻고 힐링하며 무사히 쇼핑까지 완료. 와 좋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 괜찮습니다. 왜요? 아, 그러면 저랑 네. 저희 집에 가셔가지고 좀 더 식물이 어떤 공간에 배치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같이 가보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바로 따라 가겠습니다. 구입한 공기정화 식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새로 사온 식물들 모두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직행. 다 놓으시면 안 돼요. 왜요? 식물이 어느 공간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효과가 훨씬 더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올바른 식물 배치 제대로 배워 봅니다. 네, 스파트 필름은 현관에 두는 게 좋습니다. 왜 현관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아세톤 등의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고 실외 대기 오염을 제거하는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아, 입구부터 공기 정화를 해버리네 이 친구가요. 맞습니다. 이거 자꾸 이거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가늠죽은 왜 화장실에 두는 거예요? 가늠죽인 경우는 이 화장실의 냄새라든지 암모니아 가스 제거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 침실에도? 네, 두는 거예요? 원래 이 다육식물은 낮에 호흡하지 않고요.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침실에서 공기정화 효과를 탁월하게 효과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면에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네, 엔조이 스킨 답서스입니다. 아, 엔조이. 예. 근데 이 친구는 왜 주방에 두는 거예요? 이 식물은 주방에서 요리하면은 일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킨 답서스를 주방에 배치하게 되면은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야자수 입는 이 나무 이름이 뭐였죠? 이 식물은 네. 나사에서 정한 공기 정화 식물 1위입니다. 정말요? 이 식물은 휴활성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하루 성인 키 정도의 아레카 야자인 경우는 수분 방출량이 무려 하루에 1리터나 돼서 천연가습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아주 멋진 식물입니다.
기능에 맞게 건기종한 식물 완벽 배치.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식물 쇼핑 팁 잘 기억하셨습니까? 올 봄에는요, 미세먼지 타파에 버리치고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도 훌륭한 공기 정화 식물로 우리 모두 똑똑한 식집사에 우리 모두 도전해 봅시다. 다가오는 봄 우리 집 분위기를 화사하게,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공기 정화 식물 강력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으로 김밥 전성시대.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K푸드의 대표주자, 자랑스러운 김밥인데요. 남도를 대표하는 미식의 도시 순천에선 또 다른 차원의 김밥이 탄생했으니 김밥 속에 바다가 차르르르르 펼쳐집니다. 씹을 때 식감도 좋지만 입안에 바다향이 확 느껴져서 순천이구나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의 이유 있는 변신. 바다를 품은 이색김밥을 소개합니다. 언제든 누구와 함께 먹든 늘 맛있는 우리의 소울푸드. 김밥의 색다른 변신을 찾아간 곳은 순천역 인근의 아담한 김밥집인데요. 바다를 품은 이색김밥, 식재료의 비밀은 귀여운 문어인형에 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고, 또 고향이 여수고 아버지 고향은 오바지 본가는 또 돌산이고 해서 꼬마김밥에 문어를 넣어서 한번 출시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문어 꼬마김밥을 개발했습니다. 여수 돌산바다를 누비던 싱싱한 돌문어를 삶아낸 후에 비법 양념을 넣어 조리면 식감이 더욱 쫀득쫀득해진다는데요. 조림장 레시피는 특급 비밀이랍니다. 이제 조리를 할 때 단순 그냥 장으로 하기보다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질린 맛이 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해볼까 해서 결국은 이제 고민 끝에 우리만의 이제 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빠지면 섭섭한 김밥의 기본 재료들 나란히 줄 맞춰 준비 완료. 이제 돌돌돌 맛있게 말아봐야겠죠. 밥 위에 쫄깃쫄깃한 문어 조림을 살포시 얹어주고 그 옆에 올라가는 건 뭐라? 마늘? 이건 정말 상상 불가 조합인데요. 김밥에 마늘은 왜 넣으신 거예요? 제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사실 건강식이었어요. 건강식이었다 보니까 문어였는데 문어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쩌다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파서 아프고 나서 와서 이게 먹게 됐다. 또 찾아오실 때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없을까 했을 때 향암 효과도 있는 이 마늘이 괜찮겠다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 냄이 가득. 향긋한 돌문어 밥상, 푸짐하고 먹음직스럽죠? 안녕하세요. 네, 예. 김밥 찾아갔어요. 예, 문어 꼬마김밥. 네, 네, 네. 문어 먹음이죠. 아까 주문하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문어를 꼭 품은 김밥 맛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맛 자체로는 전혀 이렇게 생소한 맛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느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조합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식감 자체가 좋으니까 맛이 조화로운 느낌이 들고 흡족해요. 먹고 나면. 네.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처음 짜장면 처음으로 먹어봤을 때 그 막 신기한 그런 맛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바다를 품은 김밥. 또 다른 주인공은 드넓은 순천만에 있다는데요. 설마 농계? 순천만 터줏대감 7개를 몰라보시면 섭섭하죠. 오호라, 7개였구나. 근데 김밥에 7개가 들어가는 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7개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순천의 특산물인 7개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김밥과 융합하여 사람들이
순천의 특산물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볶아 가지고 한번 가루를 내볼까 하고 볶았는데 축축하더라고요. 볶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구웠는데 그래도 가루가 안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려 가지고 건조를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가루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돌 씹는 맛도 나지 않고 비린 맛도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건조를 잘 시켜야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진 정성 기울여 만든 7개 가루를 달걀 지단에 듬뿍 넣으면 감칠맛이 폭발하는데요. 순천만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먹었던 건강한 식재료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답니다.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기는 했는데 이제 또 순천의 로컬 푸드를 또 김밥에 접목을 시키면 또 저희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게 돼서 김밥과 접목시킬 수 있게 7개 가루를 만들게 돼서 넣게 되었어요. 영양만점 7개의 또 다른 변신, 7개 강정인데요. 고소한 튀김에 감칠맛 폭발하는 양념 소스를 더하면 실패 없는 조합이겠죠. 비주얼까지 훈훈한 7개 밥상입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순천 근방에 있는 광양, 여수,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또 다른 지역의 특산품도 이용해서 더 김밥 종류를 늘려볼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라남도를 여러 지역에 알릴 수 있고 또 그 지역 안에서도 더 활발히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좀 여러 가지 지역을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만드는 사람의 진심이 담기면 음식 맛은 저절로 완성되는 법이죠. 김밥 재료로는 너무도 낯선 7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연령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먹는 순천의 자랑이 됐답니다. 7개 가루가 들어간 확실히 계란 지단을 사용했다 보니까 감칠맛도 있고 좀 담백한 맛도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7개 빵 같은 거는 좀 많이 봐왔어도 7개 튀김이나 7개 김밥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여기 이런 데가 생겼네 하고 나중에 신기하다 나중에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 각인이 한번 된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하게 먹거리가 생기니까 지금 굉장히 외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 사람들은 이 7개의 맛을 잘 모른다고. 특히나 이 7개는 뭐 철분이라든가 아연, 비타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7개를 많이 먹어주면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7개가 더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머금고 특별하게 진화한 김밥. 만드는 이의 정성이 깃들어 따스하고 포근한 끼니.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골고루 갖춘 스페셜 김밥 맛보러 순천으로 봄날의 미각 여행을 떠나보세요.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즐겨 찾게 되는 카페. 춘천에도 수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는 이색 카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재료까지 듬뿍 들어간 메뉴. 모양도 맛도 향기도 궁금한 메뉴들. 이색 카페에서 만나는 이색 크림 라떼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카페를 찾아간 곳은 춘천시 온이동. 현대적 건물들 사이 눈에 띄는 주택이 한 채 있는데요. 주황색 지붕과 튼튼한 벽, 그리고 대문을 지나면 넓진 않아도 아늑한 마당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춘 단층 주택입니다. 옛날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이곳은 몇 해 전부터 안락한 카페로 변신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옛날 시골집 같은 요즘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기도 했었고요.
주택 구조를 그대로 살린 카페. 안채와 별채가 마주보며 이색적인 마당뷰를 만들어냈습니다. 주택을 개조한 카페는 민은희 사장의 오랜 꿈이었는데요.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춘천의 카페를 차렸습니다. 편안하고 또 오고 싶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다른 공간하고는 좀 더 색다른 곳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하다가 난관이 있었던 게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놔뒀던 집이라 지붕 이런 석가래들이 많이 썩어 있어서 뜯고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게 공사가 참 많이 길어졌어요. 길어진 덕분에 또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바리스타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스콘빵 만드는 거 이제 배우러 다니고 서둘지 않고 천천히 배울 수 있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됐기는 했는데요. 오랫동안 공간을 다듬고 준비한 덕에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데요. 저희 집은 그렇게 막 세련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좀 투박해요. 제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음료는 대신 재료는 좋은 거 써서 맛있는 음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만 만들고 있는 오미자 크림 라떼는 오미자 에이드가 나가니까 그 오미자 청으로 또 다른 메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상큼하고 깨끗한 느낌의 이 맛이 괜찮다 싶어서 메뉴로 정하기를 했는데 전북 무주산 오미자 청에 생크림을 더해 만드는 수제 오미자 크림. 달달한 크림의 새콤한 오미자 조합은 생소한데요. 색깔도 핑크색이네요. 바닥에 오미자 청을 깔고 여기에 우유와 오미자 크림을 차곡차곡 더하면 오미자 크림 라떼 완성. 생각보다 커피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말고 뭐 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좀 약간 맛은 요거트 맛이 나는데 오미자를 이용한 이제 음료다. 이거 어떠시냐라고 이제 권해드리기는 해요. 이번엔 에스프레소 커피가 들어간 크림 라떼입니다. 생크림에 더하는 것은 흑임자 가루. 국산 검은 깨를 방앗간에서 직접 빻아낸 재료라는데요. 우유, 흑임자 크림, 에스프레소와 흑임자 가루로 마무리. 이번엔 우유와 커피를 1대1로 섞어 마시는 스페인식 커피인 코르타도. 이름은 낯설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크림과 시럽을 더해 부드럽다고 하네요. 사장님의 진심이 담긴 라떼들, 오랜 기간 카페를 준비하며 건강한 재료를 고르고 맛을 낸 음료들로 손님을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민은희 사장님. 공간이 이쁘고 특이하다는 얘기 해주실 때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녀가신 분이, 음료 마신 분이 너무 맛있었다, 음료. 그 맛있는 데가 없더라라고 얘기해 주실 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이 카페를 하고 있을 때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게 음료가 너무 맛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좀 더 오래도록 이 공간이 기억에 남는 공간도 이쁜데 음료가 참 맛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애써보려고 합니다. 민은희 사장님의 꿈과 바람이 담긴 크림 라떼였습니다. 또 다른 이색 라떼를 찾아간 곳은 춘천시 신부읍.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넓다란 야외 공간과 함께 따뜻한 햇빛이 가득한 카페를 만나게 되는데요.
특이한 건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 어렴풋이 기름집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기름집이라는 말 그대로 흔치 않은 공간과 카페라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결합해서 저희 기름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직접 시향도 해보실 수 있고 또 생대기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드셔볼 수도 있는 곳으로 있습니다. 손님분들이 저희가 기름을 짤 때는 기름 향이 안 나게 완전히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기름 짜는 고소한 향이 일부러 나도록 조금 연결이 되게 해놨거든요. 손님분들이 들어오셔도 기름이 안 짤 때는 기름 냄새가 안 나니까 오히려 저한테 왜 기름 냄새가 안 나요? 라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먹는 참기름, 들기름이 이런 향이었구나 느끼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들어오시면은 기름이 총 3대가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거는 들기름을 짜는 기계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참기름. 마지막에 있는 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들깨를 볶지 않고 건조시킨 다음에 짜는 생들기름이라는 것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을 짜는 기름집. 참깨나 들깨는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뒤 커피 원두처럼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지나친 고온을 피해 적정 온도에서 좋은 압착으로 고유의 향을 살리는데요. 가루가 아닌 통깨와 통들깨를 사용 전통 방식으로 압착해 기름을 짭니다. 젊은 나이에 기름의 매력에 빠진 김재용 사장님. 아버지의 기름집을 이어가 카페로 발전시켰습니다. 보고. 됐지? 165? 응.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온도는? 아니, 별 상관없어. 저는 좋은데 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우리 아들이. 뭐 아들이 하면 좋죠, 이거. 저희가 뭐 여기서 판매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저희 이제 온도 관리라든가 이상 관리라든가 뭐 잘 하고 있으니까 항상 고맙죠. 젊은이가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항상 고맙고 저희 기름은 항상 신선한 기름만 공급하니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또 어필도 할 수 있고. 특이한 카페는 기름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항리에서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기름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름이 들어간 음료도 저희가 만들어 봤거든요. 손님분들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고 즐겨주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 들어간 음료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완을 해봤을 때 옛날 방앗간에서 미숫가루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같이 기름집이니까 방앗간과 비슷하게 미숫가루를 이용한 음료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고안을 해봤고요. 국내산 7가지 곡물로 만든 고소하고 달콤한 미숫가루. 아몬드 시럽으로 견과류의 맛을 더한 크림을 얹고 직접 제조한 참깨와 참기름을 더하면 참기름 크림 라떼가 완성됩니다. 맛과 향이 궁금한 참기름 라떼. 다음 크림 라떼는 초록빛이네요. 견과류의 고소한 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더해 완성한 피스타치오 라떼.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크림을 골고루 섞어서 맛을 볼까요? 이렇게 섞으면 되나요? 이렇게? 네. 아 세상에. 처음 맛보는 메뉴. 옳지. 오, 잘 먹네. 되게 부드러우면서 우리 고유의 그 미숫가루 향이 나요. 아기도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 사장의 노력으로 우리의 전통 기름도 알리고 참기름이 들어간 메뉴까지 카페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름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손님분들이 안 오시다가 저희가 이제 기름집과 같이 운영하는 카페로 점차점차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이제 저희가 기름집이지만 단순히 기름집이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페와도 같이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이제 우리의 전통 음료나 그 다음에 뭐 기름과 같은 것들도 점점 잊혀지지 않고 더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로 이색라떼를 선보인 사장님들. 달콤한 크림에 녹아들어간 꿈과 열정의 맛을 만나보세요.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온 날 부여를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고요. 백제 역사에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먼저 정림사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가시죠. 부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문화재가 출토된 동남리. 특히 정림사지는 백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절터입니다. 최근까지도 관련 유적들이 계속 발굴됐죠. 마을 토박이 이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 부여는 어떤 곳인가요? 오대왕에 걸쳐서 백제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아시다시피 백제 금동 대학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백제 금동 대학로가 거치되어 있는 부여 국립 박물관도 있고요. 다음에 저 남쪽을 보면은 4만 5천 제곱미터죠. 4만 5천 제곱미터의 넓다른 터에 연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만개해가지고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그 국보 제9인 정림사지 석탑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제 문화가 어떻게 보면 숨쉬고 있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동네 자랑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부여에 제가 찾는 골목 맛집도 분명히 있겠죠. 부여가 볼거리들도 많이 있지만 또 체험할 거리들도 꽤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 백마강하고 구들의 주변을 이렇게 유이 흐르는 열기구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있고요. 다음에 백마강을 가로지르는 수륙 양용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골목의 맛을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맛집도 많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하면 도읍지가 있었고 그러면 임금님한테 바쳤던 수라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민들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골목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정림사지 박물관 뒤편에 자리한 곳입니다. 이야, 오, 이게 다 뭐야 이게? 기와 아니고 너와. 오, 야, 이런 너와집은 진짜 오랜만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집이 맛집이 아니면 그건 반칙이죠. 가마솥, 가마솥. 마당 한편에 떡하니 자리 잡은 이곳 가마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소머리 삶고 있습니다. 아, 소머리 지금 이제 구우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네. 하루 종일 소머리를 삶는다는 가마솥. 그것도 잘 마른 장작불에서 말이죠. 불맛이 제대로 우러난 고기 육수는 얼마나 맛있을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삶아서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삶아서 내일 이제 판매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저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어제 삶아놓은 거를 아, 이제 드시는 겁니다. 어우, 손질하고 있어. 네. 어우, 뜨거워서 오랫동안 못 있겠어요. 네, 가둘까요? 와. 봄을 재촉하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날, 너와집 처마 밑에도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럴 땐 국밥 한 그릇이 제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어디 국밥맛 괜찮아요? 밥맛이 좋죠. 그리고 네. 이 소머리 국밥이 네. 이 수육을 잘못 못 먹어. 딱딱해서 못 먹고 네. 너무 물컹거려. 오. 이게 아주 적당히 삶은 것이 아주 기술자예요. 사장님,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수육도 안 할까요? 어? 수육도? 그래, 수육 하나 하자. 사장님, 국밥하고 곰탕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국밥은 육개장처럼 빨간하고요. 곰탕은 이렇게 맑은 고기예요. 그래서 하얀해요. 어떤 거 더 많이 찾으세요? 국밥을 더. 저희 집 메인 메뉴니까. 그러면 소머리 수육 작은 거하고 국밥 두 개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약주를 안 드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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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요. 예. 잘 준비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곧이어 친절한 사장님이 밑반찬을 내어주셨는데요. 입맛 돋우는 깍두기부터 수육을 찍어 먹는 초간장까지 차려줬습니다. 국밥에다가 그럼 간을 할 때는 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무침만. 소금무침만. 아, 저희는 소고기이기 때문에 네. 돼지고기 같지 않아서 새우젓 이런 게 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우젓은 안 넣었으면 좋은데 손님들이 모르고 막 드셔. 드시면은 맛이 틀려져요. 그게. 우리 집 국밥은 간할 때는 이제 소금 무추만. 예예. 예. 가끔씩 깍두기 국물 같은 거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맑은 국 쓰실 때. 아. 곰탕이나 도가니탕 드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하죠. 그냥 거기다 해서 드시라고. 아 국밥은. 원래 기본이 빨가니까. 네. 아, 네. 근데 국밥에다가 굳이 이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상큼해 보이는 겉절이부터 먹어봤습니다. 신선하면서도 감칠맛이 그만이었는데요. 너무 맛있다. 국밥 집에서 겉절이 해주기가 쉽지 않지 않나? 매일매일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남았어요. 딱 지금 남은 느낌이에요. 뒤이어 나온 수육 한 접시, 소머리에 다양한 부위가 담겼는데요. 참깨가 서서 뿌려져 있습니다. 살짝 익힌 대파와 함께 먹으면 더 꿀맛이라네요. 아, 연기 보락보락 올라오고 맛있겠다. 이 소머리 수육인데요. 일단 부침하고 부위가 다양해요. 혀라고죠, 혀, 소, 혀, 설, 설도. 설도 그거 우선 들어가고 볼살 들어가고 그 거기에 이제 아가미살이라고 있습니다. 아가미살 그 맛있는 부위죠. 알기 쉽게 먹으면 살살살 녹을 정도 그런 살만 들어갑니다. 오 신기하게 또 파들이 많이 있는데 수육에 대파를 올려 초간장에 살짝 찍어 먹었습니다. 야들야들 말캉말캉 수육고기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부위별로 맛도 식감도 차이가 있으니까 더 좋고 특히 대파랑 같이 먹으니까 그 대파의 딸짝지근한 맛이 톡 쑤어 감싸면서 훨씬 더 풍미가 차네요. 오, 드디어 이 집의 대표 메뉴 빨간 국밥이 나왔습니다. 와. 간을 찍으시면은 소금하고 무치 있으니까 간해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쑤어 진짜 맛있네요. 맛있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쑤어. 감사합니다. 근데 파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렇죠. 파가 단맛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작은 거 맞아요? 오, 왜 이렇게 많이, 원래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만큼 드려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국밥 한번 맛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국밥입니다. 빨간색 소머리 국밥이고요. 일단 비주얼상으로는 육개장과 흡사한데 고기도 듬뿍 들어가 있고 신기한 것은 달걀을 풀어놨어요. 옛날 50년 전에 처 이모부가 국밥집을 하셨는데 그때 계란을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담백하고 저희가 그 당시 먹었을 때 그때가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일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였는데 그 담백한 맛이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또 저도 우리도 그거 넣게 된 겁니다. 자, 그 국물 맛은 어떨까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빨간 소머리 국밥. 천천히 국물부터 맛봅니다. 너무 맵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요.
빨간색이기 때문에 매울 거란 것 같지만 맵기 정도는 고추 5개에서 하나 정도 그다지 맵지 않고요. 기본 간은 되어 있지만 사람 기호에 따라서 간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 국민의 소울푸드 국밥은 역시 밥을 말아 먹어야죠. 24시간 우려낸 서머리 육수에 고춧가루와 달걀을 풀어 매운맛과 고소함을 더한 국밥. 밑반찬 올려서 맛있게 완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뜨끈한 국밥이잖아요. 오늘 부여에 와서 정림사지도 둘러보고 가마솥에서 푹 끓인 소머리 국밥으로 기운 얻어갑니다. 여러분도 부여 오실 때 꼭 한번 걸음해보세요. 백제의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는 부여 동남리.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만큼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포근하게 맞아주는 너와집 앞마당에는 하루종일 서머리 곰국이 끓고 있는데요.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서머리 국밥 한 그릇에 꽃샘추위가 저만치 달아납니다. 여러분, 부여에서 진하게 우러난 국밥 한 그릇 만나보세요.